팩트체크 시간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점점 더 커지고 있는 미국 연준의 9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이로 인해서 미증시는 사상 최고가 랠리를 이어가고 있고요. 이에 대한 훈풍 국내 증시까지 이어지면서 지난주 2년 5개월 만에 유가증권 시장의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오늘은 시작이 다소 아쉬운데 과연 그래도 이러한 기대감 속에 우리 시장이 과연 3,000피를 터치할 수 있을지 이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데일리 디지털 콘텐츠 피용익 에디터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우리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습니다. 오늘은 상대적으로 코스닥이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발표가 되는 주요 지표들 잘 체크한다면 시장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해보는데 네. 이번 주에 체크해봐야 될 이슈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이번 주는 미국에서 발표되는 물가 지표에 주목해야 합니다. 뉴욕 증시는 지난주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한국 증시도 코스피가 2,800선에 안착하는 등 글로벌 증시가 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기업 실적 호조라든지 여러 가지 재료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가 연내 그 기준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그렇게 작용한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요. 특히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된 미국 고용지표가 그중에서도 6월 실업률이 4.1%를 기록하면서 예상치를 웃돌았다는 점이 호재로 작용했습니다. 연준이 통화 정책을 펼 때 주목하는 지표가 물가 지표랑 고용 지표인데요. 실업률이 예상치보다 높게 나왔다는 것은 고용 시장이 그만큼 둔화됐다는 의미고 그렇다면 연준이 금리를 좀 낮춰서 시장에 돈을 푸는 결정을 하겠다. 이런 기대감이 커진 거로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물가 상황은 어떤지가 중요해지는데요. 이번 주에는 6월 소비자 물가 지수와 생산자 물가 지수가 나란히 발표됩니다. 물가 지표들이 금리 인하 기대감의 쐐기를 바꿀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기업들의 실적입니다. 우리나라는 지난주 삼성전자와 LG전자가 2분기 잠정 실적을 발표했는데요. 둘 다 예상치를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이면서 시장의 호재가 됐습니다. 미국에서는 은행들의 실적 발표를 시작으로 이번 주에 어닝 시즌이 개막합니다. 2분기에 미국 은행들의 성적표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시그널을 주는 지표 두 가지 중에 고용 지표의 둔화는 지속적으로 체크가 되고 있고 이번 주 CPI가 또다시 둔화로 확인이 된다면 3개월 연속 둔화이기 때문에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 부분 좀 주목해 보셔야 될 것 같고 또 하나가 실적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월요일부터 우리가 체크해야 될 이슈 차근차근 알아볼 텐데요. 월요일 오늘 밤이죠. 네, 네. 어떤 이슈 알아볼까요? 네, 오늘 밤 미국에서는 5월 소비자 신용이 발표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신용카드 사용 금액과 대출 금액을 합친 겁니다. 여기에 부동산 대출은 포함되지 않고요. 소비자 신용은 소비 심리를 가늠하는 지표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계속해서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4월에는 64억 달러가 증가한 것으로 나왔고요. 5월에는 80억 달러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둔화되면서 신용카드 사용 증가세가 가팔라졌다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소비자 신용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그렇게 크지가 않기 때문에 아무래도 투자자들은 이번 주 후반에 나오는 지표들을 대기하는 모습을 보일 것 같습니다. 네, 우선 월요일 오늘 밤에는 대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텐데 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막 그렇게 크진 않다라고 이야기해 주셨고 어쨌든 주 후반에 지표 발표를 좀 기다리는 대기성 움직임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화요일을 체크해 볼 텐데요. 화요일부터 주요 지표, 주요 발언들이 또 연이어 있을 예정입니다. 화요일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먼저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이 미국 의회에서 반기 통화정책 보고를 합니다. 상원과 하원에서 하루씩 총 이틀간 발언을 할 예정인데요. 지금 전 세계 시장의 관심이 미국의 금리 인하 여부에 쏠려 있는 만큼 파월 의장의 발언이 굉장히 중요하게 작용할 것 같습니다. 지난주 열렸던 22 포럼에서는 파월 의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인플레이션을 목표치로 낮추는데 상당한 진전을 이뤘고 이는 디스인플레이션 경로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이런 발언을 해서 시장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확 높아졌거든요.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감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아직 더 지켜봐야 한다. 이런 원론적인 발언을 할 수도 있고요. 또는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다른 연준 관계자들의 발언도 지켜봐야 하는데요. 마이클 바 연준 금융감독 부의장 그리고 미셸 보먼 연준 이사의 연설이 있습니다. 마이클 바 부의장은 1분기 인플레이션 수치가 실망스러웠다고 지난 5월 말에 이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한 달 남짓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경제 지표가 나왔기 때문에 이런 입장이 달라졌을지 주목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이분이 금융 감독을 담당하는 분이어서 그리고 이번 연설도 금융 포용에 대한 연설이어서 또 금융 기준금리에 대한 얘기가 아예 안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미셸 보먼 이사도 같은 행사에 참석을 하는데요. 보먼은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됩니다.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거죠. 이분은 입만 열면 시장에서는 언제나 악재로 작용했기 때문에 아예 기준금리에 대한 언급이 없기를 바라는 투자자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화요일에는 전미 자영업 연맹 NFIB가 발표하는 6월 소기업 낙관지수도 발표됩니다. 미국인들의 체감 경기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지표인데요. 4월 지표가 올해 들어 처음으로 개선된 뒤에 5월에도 낙관적인 전망이 이어졌거든요. 6월에도 이런 흐름이 계속됐을지 주목해 봐야 합니다. 네. 화요일에는 뭐 주요 인사들의 발표, 연설을 조금 집중을 해 봐야 될 것 같고, 제롬 파월 연준 회장의 디스 인플레이션 그 단어로 인해서 시장의 랠리가 또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어떠한 단어를 또 선택을 할지 이 부분 주목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그 다음 날인 수요일에는 어떠한 일정과 지표를 체크해 봐야 될지 말씀해 주시죠. 네. 수요일에도 제롬 파월 의장이 화요일에 이어서 의회에서 상반기 통화 정책 보고를 합니다. 네. 그러니까 화요일은 하원에서 하고 수요일은 상원에서 하는데요. 연준 위원들의 연설도 이어질 예정이어서 잘 체크해봐야 합니다. 먼저 미셸 보먼 연준 이사가 시카고 연방준비은행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하는데요. 여기서는 통화정책에 대해서 한마디 하지 않을까 이렇게 관측이 되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이분의 발언을 두려워하는 이유가 지금 다들 금리 인하 언제 하냐 이런 기대감을 갖고 있는 와중에 아직도 금리 인상 가능성을 언급하고 있는 분이거든요. 불과 2주 전만 해도 인플레이션 개선세가 멈추거나 오름세로 돌아선다면 기준금리를 더 올릴 의사가 여전히 있다. 이런 말도 했고요. 또 다른 나라들이 기준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휘둘리지 않겠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입장을 보일지 굉장히 주목이 되는데요. 만약에 대표적인 매파로 분류되는 보먼 이사마저도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조금이라도 보인다면은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리사 쿡 연준 이사도 발언을 하는데요. 리사 쿡 이사는 호주에서 열리는 행사에서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 변화를 주제로 연설을 합니다. 원래는 매파적인 인사로 분류되는 인물인데요. 2주 전에는 어느 시점에는 금리를 인하해야 할 것이라는 발언을 해서 시장에 또 호재가 됐었죠. 이번에는 어떤 발언을 할지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랜만에 중국 일정도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수요일에는 중국이 6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합니다. 앞서 5월에는 소비자 물가가 전년 대비 0.3% 상승에 그쳐서 경기 침체 속 물가 하락, 그러니까 디플레이션 우려가 이어진 바 있습니다. 이번에 어떻게 나오는지 잘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리나라 일정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5월 취업자 수와 실업률이 발표되고요. 기업 일정으로는 삼성전자가 프랑스 파리에서 갤럭시 언팩 행사를 합니다. 새로운 스마트폰 신제품과 스마트 반지, 무선 이어폰이 공개될 예정이고요. 특히 최근에 출시된 애플 아이패드에 맞설 새로운 태블릿도 일정을 앞당겨 이번에 공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에 삼성전자가 반도체 부문 호조에 힘입어서 어닝 서프라이즈를 냈지 않습니까? 3분기에는 모바일 부문까지 신제품 효과로 실적에 기여할 수 있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의 갤럭시 언팩 행사가 수요일 날 진행이 될 예정인데 이에 앞서서 화요일 날에는 또 파운드리 포럼이 진행이 될 예정입니다. 바로 내일 진행이 될 예정이니까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체크해 보시면서 삼성전자 대응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제롬 파월 연준 회장 발언 같은 경우에는 화요일 수에 연달아 있기 때문에 화요일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보는 게 좋겠다라는 코멘트도 달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목요일 알아보겠습니다. 목요일 제일 중요한 일정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이번 주에 가장 중요한 지표죠. 미국에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 CPI가 발표됩니다. 최근 미국 인플레이션이 둔화 흐름을 보이고 있고 지난주에는 고용지표도 둔화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나오는 6월 CPI에 글로벌 증시 흐름이 달려있다.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앞서 5월 CPI는 전년 대비 3.3%로 상승폭이 축소되면서 뉴욕 증시에서 S&P500과 나스닥 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거든요. 연준이 물가와 고용을 주시하고 있다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난주에 발표된 고용지표도 둔화된 것으로 나왔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 나오는 6월 CPI를 통해서 인플레이션 둔화세가 계속해서 확인이 된다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르면 9월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요. 이런 기대감이 유지될지 아니면 CPI 결과를
통해서 또 이런 약간 무너질지 그 결과를 정말 주목해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조금만 더 세부적으로 네. 본다면은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둔화 조짐을 보이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CPI가 식품, 에너지, 교통비, 의료비 이런 다양한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다른 항목들의 물가가 대부분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서도 주거비는 계속해서 높은 상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번에 주거비 인플레이션이 둔화됐는지를 잘 체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거비의 비중도 굉장히 크죠? 맞습니다. 네. 만약에 주거비 인플레이션까지 둔화된다면 그야말로 시장에는 큰 호재가 될 것 같고요. 이 밖에 이번 매주 목요일에 나오는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도 잘 체크해야 합니다. 목요일부터는 기업 실적도 봐야 하는데요. 미국의 소비 흐름을 보여주는 델타 항공 그리고 펩시코 등의 실적 발표가 예정돼 있습니다. 한국에서도 중요한 일정이 있습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요. 지난 회의까지 연 3.5%로 11차례 연속 금리를 동결했거든요. 이번에도 유지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지만 6월 소비자 물가상승률이 2.4%까지 내려오면서 11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기 때문에 한국은행의 고민이 깊어진 상태입니다. 네, 그렇군요. 목요일에는 정말 굵직굵직한 지표 발표가 잇따라 있을 예정입니다. 이 지표에 따라서 금요일 국내 증시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목요일 저녁에는 미국 증시 부분도 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금요일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이슈 체크해 볼까요? 네, 목요일 소비자 물가 지수에 이어서 금요일에는 미국에서 6월 생산자 물가 지수 PPI가 발표됩니다. PPI는 인플레이션의 선행 지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데요. CPI가 만약 둔화된 것으로 나오더라도 PPI가 크게 오른 것으로 나온다면 향후에는 CPI가 다시 오른다는 것을 시사하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CPI와 함께 PPI도 잘 체크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5월에는 CPI와 함께 전년 대비 상승세가 소폭 둔화됐고 전월 대비로는 예상을 깨고 하락 전환하면서 시장의 호재가 된 바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미국 소비자들의 체감 경기를 알 수 있는 미시간대 소비자 신뢰 지수와 기대지수 예비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금요일부터 미국에서 그야말로 어닝 시즌이 본격 시작되는데요. JP모건, 웰스파고, 시티그룹 등 주요 은행들이 분기 성적을 이날 내놓습니다. 미국 은행들의 실적 발표는 어닝 시즌의 초반 분위기를 결정짓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어떤 성적표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번 주 정말 주요한 지표와 발언들이 많습니다. 다만 파월 연준의장의 발언은 또 화요일 밤에 있을 예정이지만 CPI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결정 같은 경우에 주 후반에 있기 때문에 관망의 심리가 아직은 조금 더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도 해봅니다. 오늘 일주일의 주요 지표와 일정들 정리해 주신 에디터님과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